이번에는 샤도우 대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강한벌 있는 걸 한번 던져보자. 아, 2추 부궁 올드 데미지 박스 한번 치고요. 자, 시작합니다. 확률이 50%이기 때문에 저기 식사 줍니다. 발렸고요. 발렸고요. 아, 뭐야, 다 발렸잖아. 블랙 큐브부터 갑니다. 자, 제가 보보보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보보보 세 줄 들어보셨죠? 갑니다. 보보보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 쓰기 전에 레전드는 가야 될 텐데. 아, 요새 유니크까진 잘 가던데. 아, 레전드 운이 없어, 요새. 레전이 잘 안 가더라고. 몇 개째지? 유니크에서 레전이 벌써 70개 정도 된 거야. 아, 이거 왜 까보고 싶게 생겼냐? 아, 그냥 안 갑니다. 큰 그림 그리러 갑니다. 아, 레전더리 잘 왔다. 와, 진짜 금방 왔다. 여기 잠재를 띄워보겠습니다. 자, 세 줄 아무거나 옵션 뜨면요. 가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없던 옵션이 나온가? 아, 20은 안 돼요. 아, 40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. 아, 이건 가야 되겠다. 49, 40이면 또 말이 달라지니까. 안 갈 수가 없다.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기대치 없었고요. 과연 첫 번째 나오는 옵션은 무슨 옵션이 나올 것인가? 아, 이건 안 돼. 000이나 데미지나 섞여야지. 500. 아, 떴습니다. 40, 49 떴고요. 40, 49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찬. 아, 이거는 말도 안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35, 20은 좀 그렇지 않나? 아, 일단 에디부터 던져보겠습니다. 아, 35, 20은 너무 좀 많이 그러네? 이게 사실 두 줄보다는 그래도 좋은 옵션이긴 한데 좀 많이 애매하네? 아, 에픽을 안 가네. 아, 아, 에픽 왔고. 거짓말처럼 바로 유니크까지. 아, 망했네. 윗점 한 번만 띄워볼까? 다른 걸로? 좀 애매하죠. 너무 좀 애매하지. 돌려. 너무 애매한 것 같아. 내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아. 사는 사람도, 아, 뭐야, 20. 아, 30, 39면은 그래도 35, 20은 좀 그렇지 않나? 고민할 것 같아서 별로인 것 같아. 40? 아, 이건 가져가야겠다. 그치? 일단 가져가. 이렇게 하고요. 에디를 돌려봐야겠네. 아, 그대 올라왔네. 공 15% 아니면 쌍레전 가야지. 짜자자차라찬. 모든 큐브에 간 거니 에디셔널이지 뭐 사실. 공 15 아니면은 레전드리 뭐 가는 거고. 에디가 얼마나 먹느냐.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유니크 올라오는데 꽤 많이 쓴 것 같은데.
아, 근데 뭐좀 애매할 것 같고, 잠재가 공포가 아니어가지고. 도방공이다 보니까 데미지 썩는 건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. 그죠? 아, 공공 덱도 좀 그러네. 애매하군. 아, 요 정도 썼으면 차라리 그냥 레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, 나왔어요. 아, 공공 럭이네. 소소하네. 결말이 중요한데, 사실 아이템이라는 것이. 자, 그럼 총 금액이 131.8인데요. 맞지요? 131.8인데. 그럼 이걸 얼마에 파느냐? 이거 보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원래 윗점 이거였는데. 아, 애매해가지고. 윗점 이거였거든요. 그냥 팔걸 그랬나 봐. 애매한 거 맞네. 아, 30, 20, 35, 20잘 팔리네. 아, 괜히 돌렸어. 큐브 아깝게. 175억 정도? 그러면 잘 팔릴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175억, 180억은 좀 욕심인가요? 175억만 합시다. 주말 돼서 안 팔리는 거 작하고 하면 되니까, 그렇게 하시죠. 좋았습니다.